항상 할 때는 네, 이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 풀 됐네요. 다음에 얘를 실행하겠습니다. 디비도 켜고 USR 이렇게 리스트 여기서 물음표 보드 아이디 1 요 클리어 하시고 쇼 리스트 여기서 자 이제 얻을게요. 보드는 이 아티클 컨트롤러 쓰겠습니다. 아티클 서비스 get 보드 i id 보드 클래스부터 만들어야죠. DTO에다 만들고 얘는 아티클 복사해서 만들겠습니다. 보드. 보드는 딱 코드랑 네임만 있으면 돼요. 나머진 필요 없습니다. 코드랑 네임만. 나머지 필요 없어요. 자, 보드. 뭐예요? 네. 투스트링은 다시 만들지. 투스트링 단축키가 뭐지? 이게 있는데 원래. 우클릭. 찾아볼게요. 오픈 아 Alt 와 되겠다. Alt Shift S Alt Shift S 그 다음에 여기선 어쩔 수 없네.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Alt Shift S 한 다음에 위 네 번 눌러서 이렇게 하세요. 됐습니다. 일단은 보드 얻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없겠죠? 네, 요거는 만들면 되겠죠. 서비스는 아이디로 할까? 이 문맥상 이 아이디가 보드 아이디면은 굳이 뭐 보드는 안 붙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여기 포프린트가 안 붙었죠? 그러면은 얌전한 SQL이 나온다는 거. select b의 모든 것 from 보드는 b다. 그래서 where b.id는 요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잘 가져다가 넣어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list.jsp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이렇게 하면 안되죠.
나중에 JSTL을 가져와서 이걸 개선할 거예요. 자, 공지사항 게시물 리스트 나왔죠? 그러면은 게시판 이름 노출 됐고 상세 됐고, 자, 아무튼 일단 됐습니다. git add 하기 전에 스테이터스를 해보는 게 좋아요. 아, 내가 이번 작업에 이런 거 했구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체 뭘 바꾼 건지 궁금하시면은 요거를 드래그 해서 엔터 치세요. 그 다음에 git diff 한 다음에 여기다가 누르시면은 이전과 바뀐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여기서 얘를 추가했고 얘 추가했고 얘를 지우고 요걸 바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git add 점 게시물 리스트에 게시판 이름 표시.